케빈 이섬 주지사가 각 카운티별로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색깔별 위험 등급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제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66억 달러의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원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66억 달러의 지원금이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2,2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우려를 표하며 다가오는 스프링 브레이크에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을 벗어났다 돌아오는 주민들은 반드시 열흘 동안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SC도 백신 접종 장소로 운영됩니다. LA 카운티는 7번째 대형 백신 접종 장소입니다. 에리카 세텔레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하루 수천 명 이상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또 사우스 LA 지역 주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USC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우선 15,000회분의 차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내 식당들이 심야 절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의자들은 메인 전원 스위치도 차단하고 침입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낮에는 베블리힐스의 한 고급 식당 페리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20대 용의자 3명이 총기를 발사해 여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클 릴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급증에 대해서 규탄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마스크를 두 개 겹쳐 착용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장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부유지역 노인층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먼저 맞게 하는 편파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크게 치솟았고 은행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 이민자들의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접경 지역으로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를 둘러싼 성추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비서가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을 단풍 명산인 내장산의 내장사 대웅전이 50대 승려의 방화로 전소됐습니다. 한국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에서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 현장 조사에 착수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광명, 시흥 같은 신도시 지구 곳곳에서는 사업 중단 요구까지 나오고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 1년 만에 중국의 건축 자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중국과 무역 재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과 불법 억류 등으로 인권 실종 사태가 계속되자 국제사회가 각종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에 시범 경기 첫 출전합니다. 한편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는 어제 시범 경기에서 처음 2루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LA 크리퍼스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17대 119로 패했습니다. 시즌 첫 3연패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NBA는 오늘부터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일요일 올스타전이 열리고 정규 시즌 후반기는 수요일인 10일에 다시 재개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함께하십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4단계로 나눠져 있죠. 색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퍼플 가장 좋지 않은 단계고요. 그 다음이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색깔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등급에 따라서 경제적인 제재 부과되고 있는데요.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 각 카운티별로 적용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제와 관련해 현재 색깔별로 분류하는 4단계 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가 공급받게 되는 전체 백신의 40%를 바이러스에 취약한 저소득, 취약층 지역에 보낼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2주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200만 도스 취약 저소득 지역에 200만 도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4단계 색깔별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완화해서 각 색깔별로 좀 더 쉽게 제한이 풀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현재 가장 높은 등급 퍼플 단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58개 카운티 중에 40개 카운티가 퍼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레드로 내려가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내 거의 대부분 카운티들이 레드 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레드 등급으로 속하게 되면 물론 수용 인원 제한이 있지만 식당 내 실내 영업, 스포츠 센터 등이 실내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집 밖에서 마스크 두 개를 겹쳐 쓰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집 이외에 직장을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두 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버스나 지하철 또 공업 대합실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두 개씩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마스크를 두 개 겹쳐 써야 가장 효과적이고도 바이러스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메디컬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위에 첫 마스크를 겹쳐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디컬 마스크를 두 개 겹쳐 착용하는 것이나 또 메디컬 마스크나 KN95나 KN95를 함께 쓰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들이 서로에 대해서 보완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케빈 뉴섬 주지사도 텍사스나 미시건 같은 다른 주들의 성급한 결정을 쫓지 않을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마스크를 두 개 착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공식 석상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 마스크 두 개 착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죠. 비난하는 네티즌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다섯 장씩 껴 쓰라고 하지?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첫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한 장씩 공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겹쳐 쓰면 감염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긴 했는데요. 일본의 이화학연구소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마스크를 두 장 썼을 때, 한 장 썼을 때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결과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두 장 쓰든 세 장 쓰든 마스크를 제대로 한 장 밀착해서 쓰는 게 낫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동 모의 실험 결과 마스크 한 장을 코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 착용하면 비말의 85%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엉성하게 쓴 경우는 억제 효과가 69%로 떨어집니다. 마스크를 두 장 겹쳐서 착용했을 경우 비말 억제율이 89%로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마스크 한 장을 착용했을 때 85%, 두 장을 잘 착용했을 때 89%,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텍사스와 미시시피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것을 두고 보건 전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빨리, 더 멀리 퍼지게 하는 초대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 대학의 전염병 연구정책센터의 소장이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서 앞으로 2, 3주 뒤에 유럽과 중동에서 본 것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여러 지역들을 바로 이곳 미국에서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환자의 급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모든 공중보건의 권고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주지사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은 단지 바이러스가 더 빨리, 더 멀리 퍼지라는 대형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연구소 소장 역시 어제 CNN에 출연해서 일부 주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서 66억 달러 지원 예산안이 어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대면 수업 재개를 지지해온 당사자인 만큼 오늘 즉각 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66억 달러 투입이 확정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재정난에 직면한 학교들을 위해서 우선 20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나머지 46억 달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을 따라잡기 힘들어했던 학생, 학교 상담, 여름 수업 이런 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 학교들은 배정받는 예산의 85% 이상을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대면 수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초등학교들의 경우 모든 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은 최소 한 학년 이상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면 수업 재개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원안 부실하다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학생들의 주간 등교일 수가 세부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66억 달러로 캘리포니아주 전국 교육구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엘리에적의 코로나 신규 감염 환자가 어제 하루 급증했습니다. 3월 4일 하루 만에 2,253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LA에서 신규 감염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거의 두 주 만에 처음이라 최근 급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LA에서는 여행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곧 스프링 브레이크에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까 우려되고 있다며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또 LA 카운티에서는 방역 수칙상 지역을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복귀했을 때 무조건 열흘간의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USC가 백신 접종소로 운영됩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USC가 새로운 LA의 7번째 대형 백신 접종소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C 안에 유니버시티 파크 캠퍼스 접종소가 운영되면 제대로 운영되면 하루에 수천 명씩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서가 붙었죠. 제대로. 백신 접종 가능 수치가 지금 백신량 부족에 따라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몇 주 안에 공급받는 백신 도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완전 운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카세티 시장은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USC에서만 수천 명의 LA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백신 접종소 추가 오픈 소식과 함께 백신 접종을 위한 무료 교통편 제공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USC가 사우스 LA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스 LA 지역 주민들이 USC를 찾아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버와 LA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사우스 LA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15,000회 우버 차량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절반 수준 요금으로 2만 회 차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에릭 카세티 시장이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치한 일자리 관련 화상 행사를 통해서 최대 고용과 평균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진 상황이라며 현재의 통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우리의 정책적인 틀과 목표에 대체로 부합하게 안정적인 수준인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상승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인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올해 안에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나아질지에는 비교적 덜 분명한 태도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었다라고 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것인데요. 비농업 일자리 37만 9천 개가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감소세를 보였던 월별 일자리 수는 올 들어 두 달 내리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가 20만여 개였는데요. 37만 9천 개로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6.3%에서 6.2%로 0.1%포인트 지난달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맑고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높아져서 70도 중반대를 기록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떨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좀 지나겠고 낮 기온,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수요일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 예고돼 있습니다. 또 낮 기온이 60도 밑까지 뚝 떨어져서 쌀쌀한 꽃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로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8도 44도, 해안 지역 68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31도, 낮 최고기온은 5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뉴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인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1년째 버티고 계시는 상황이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뭐 응원만으로도 힘이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1년이나 이렇게 지내냈으니까요. 요식업은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타운 내 식당들이 줄줄이 심야 절도범에 털리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도둑까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타운 내 요식업소들이 설상가상으로 심야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어 있어 업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타운 내 팔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식당 우욱은 4일 새벽 절도범들에게 식당을 털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한 4시 20분 정도에 알람 컴퍼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모션 3개가 1, 2층에서 움직이면서 알람이 울렸다고 폴리스를 일단 불러달라 그랬죠. 시간도 너무 좀 늦었고 그래가지고. 식당 우구의 변용복 대표에 따르면 400에서 500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비롯해 매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 두 대를 도난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가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건물 외벽에 위치한 메인 전력 스위치가 꺼져 있어 식당 매장 내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용의자의 인상 차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날 들어온 애들이 건물 외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메인 파워 스위치를 오프를 했기 때문에 안 잡혔을 찬스가 많겠더라고요. 업소 측은 용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업소의 메인 전력을 차단했다는 점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2시간이나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변 대표는 직원, 지인들과 직접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대표가 운영하는 팔가와 호바트의 해마루 설렁탕에는 지난달 두 차례나 야간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명의 절도범들이 식당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 인상 차기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도 안 해주시고 결국은 뭐 이 친구를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한 10분 동안 와서 그리고 뭐 문을 부시고 또 레지스터 와서 계산기 망가뜨리고 뭐 사소한 거 집어가고 하면 저희도 이제 스트레스기도 하고. 팔각길 뿐만 아니라 타운 곳곳에서 야간을 틈타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업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간 털이범들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 매장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가급적 놓아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어제 한낮에 베벌리 일산 고급 식당에서는 강도 행각 도중에 총격이 발생해 여성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400 노스캐논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 유명 이태리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3인조 강도단은 식당 패티오에서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의 롤렉스 시계를 강탈을 하려 했고 이 시계는 50만 달러짜리로서 피해 남성이 저항하자 용의자 한 명이 갑자기 총을 꺼내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으며 총탄은 식당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발사됐습니다. 여성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어제 저녁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 3명은 모두 총격 직후 도주했으며 모두 20대로 범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그 외 다른 인상 차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도 추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경범죄 기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추방이 취소되려면 스스로 형사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가능하다며 국토안보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경범죄 기록이라도 국토안보부에서 추방 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스스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추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중단 조치에 반하는 결과라 앞으로 추진될 불체자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의원이 스몰 비즈니스 지원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중소기업청 SBA 504 이용자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원 결의안 1490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SBA 504 이용자는 비즈니스 용도의 상업부동산 구입 시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영킴 의원은 의회 내에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전직 의원 연맹은 영킴 의원이 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원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앞으로 총소득 그로스 인컴을 기준으로 용자액을 산정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 SBA는 보다 많은 소수계층 지원을 위해서 일부 전과 및 연체 기록에 대한 기준 완화도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 규칙에 따르면 개인기업, 자영업자와 경제 종사자에 대한 융자액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했던 순소득, 넷인컴 대신 그로스인컴, 총소득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40 양식 스케줄 C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양식의 31번 라인에 적는 순소득을 페이롤 대체 기념으로 활용해 여기에 2.5배를 곱한다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건 CPA 선생님들이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실제 1040 양식 스케줄 C 7번 라인에 기재되는 총소득에서 순소득을 내기까지는 광고, 커미션, 수수료, 유틸리티 등 무려 23개 항목의 비용을 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인이 이뤄진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이 한인타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권 살리기 포스터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이 비영리단체 65곳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위축되어 있는 한인타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권 살리기 포스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침체된 한인타운 비즈니스 살리기를 주제로 한 힘든 한인타운의 경제를 응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받고 시상은 4월 9일에 열립니다. 대상에게는 3,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지며 1등 3명에게는 각각 1,000달러의 상금이 그리고 2등 3명과 3등 3명에게는 각각 700달러와 5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강일한 LA 한인상고회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인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땅에도 가고 이런 모든 한국 사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겠다. 취지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그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은 오렌지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트의 세라 제시 관장과 토렌스 아트 뮤지엄의 큐레이터인 맥스 프레스넬리 씨, 그리고 북미 한국미술협회의 저스틴 김 이사장 등이 맡았습니다. 참가자는 한인상공회의소 웹사이트인 www.lakcc.com에 작품 사진 이미지와 컨셉 아이디어, 작품 크기, 재료 등 작품 설명을 업로드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info@lakcc.com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2020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 65군데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남가주와 북가주, 텍사스에 지원한 총 81개 단체 중 65군데가 선정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달식은 개최하지 않고 선정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픈뱅크가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 환원의 목적으로 재단에 전달하는 기부금을 이용해 지역사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20 오픈청지기 프로그램과 직원휴가 기부 프로그램, COVID-19 요식업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128만 $5,500를 커뮤니티에 지원해 오픈뱅크 설립 후 최대 기부금을 기록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설립 10년째를 맞은 오픈청지기 재단이 그동안 커뮤니티에 기부한 금액은 4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오픈뱅크의 민기 맹장은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봉사해야 할 곳은 많은데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이중고를 겪는 것 같다며 헌신적인 비영리 단체들의 지역 봉사를 지원하는데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랑우탄과 보노보 등 유인원 9마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습니다. 샌디에고 주가 했는데요. 샌디에고 주에서는 고릴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적이 있었죠. 샌디에고 동물원은 오랑우탄 4마리와 보노보 5마리에게 동물용으로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유인원 9마리는 인간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최초의 영장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랑우탄은 1994년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오랑우탄 중 처음으로 심장 수술을 받기도 한 이 오랑우탄입니다. 이 이름이 카렌이죠.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도 영장류에서 최초로 맞았습니다. 이곳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와 공화당의 잔 커티스 하원 의원이 어제 미국에 입양된 뒤에 미국인 부모인 손에 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도 소아시민권법을 통과시켜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의 시민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민권 취득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입양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생겨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 5천여 명에서 4만 9천 명가량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바로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미국의 한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홀트 아동복지회와 입양인 권익 캠페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들 단체와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발족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대면 수업 참여도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불균형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이유 다양합니다. 일단 학교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안전 조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실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인종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우려, 온라인 학습 정도도 괜찮다라는 만족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경우 아시안 학생이 전체 학생의 18%를 차지하는데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는 12%에 그쳤습니다.
또 전국에서 아시안 학생 절반 이상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확산된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겸임 교수인 리지오 양 변호사는 일부 아시안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미아 베이커 디렉터는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력 저하가 문제냐 지금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의 이해를 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표다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미국 내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오늘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필요한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 또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혼식 야외 필요인도 역시 최대 15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결혼식 관련 필요인을 제외한 다른 실내 허용 인원은 여전히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안으로 시 전역에 5G 이동통신망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안으로 5G 이동통신망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뉴욕시 어느 곳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362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고 각 주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백신 접종 초반에는 우선순위였던 30대에서 50대의 의료진이 많았지만 현재는 7, 80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 인종별로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에서 스쿨버스 불법 통과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데요.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스쿨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감시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벌금 $25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스쿨버스에 설치된 고화질 감시 카메라는 180도로 최대 8개 차선까지 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걷어들인 벌금은 스쿨버스 카메라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한인들의 백신 접종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지원 전단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경제재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산마테오와 마린 카운티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나파,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레드 단계로 오른 가운데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보건당국자들은 현재 퍼플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레드로 격상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오클랜드, 샌리엔드로, 헤이워드 등 감염률이 높은 핫스팟 지역들이 추가 경제재개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알라메다 카운티는 직접 지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PG&E 전기 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4.6% 인상됩니다. 가주 공공 유틸리티 커미션이 지난해 12월 이 같은 요금 인상을 승인했고 지난 1일부터 평균 전기요금은 3.7% 그리고 가스요금은 6.8% 인상됐습니다. PG&E 측은 산불 위험 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소와 고화질 카메라망 확대 또 단전 시스템 개선과 가스 누출 수리 작업을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인상 요금은 산불 관련 법적 비용을 조달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대형 마켓과 약국 체인 직원들에게 시간당 $5씩 위험 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LA와 마찬가지로 직원 500명 이상인 샌프란시스코 시내 20개 대형 마켓, 약국 체인점에 히어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워싱턴 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워싱턴 주 보건당국은 지난 2일 밤 기준으로 2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사망자가 5,012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 집계 문제로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가 발표됐지만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5천 명을 도달한 것은 지난달 26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애틀 사적지 건물이면서 현재 시애틀 최대 미술가 스튜디오 건물인 차이나타운 옛 이민국 건물이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미술가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인스케이프 아츠라고 불리는 이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대형 건물 소유주가 이 건물을 지난해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며 올 중반쯤에는 본격적으로 리스팅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워싱턴주 대부분 도서관이 1년 동안 문을 닫은 가운데 킹 카운티 내 도서관 6곳이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날짜부터 다시 문을 연 도서관은 켄트, 폴시티, 머클슛, 스코코미시, 틱필라 그리고 우드먼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정상적인 대면 개방은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건물 수용 인원의 20% 안에서 도서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1시간 개방한 뒤에 모두 나가도록 한 뒤 1시간 청소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 소식입니다. 호놀룰루 시장이 시정 운영 예산 계획 29억 달러를 제시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절감이 없는 것입니다. 블랭지아도 호놀룰루 시장은 증세 혹은 추가 무급 휴가 지정으로 얻는 인건비 절감 없이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응급 의료 요원 등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더 이상 시정부 인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초과 근무로 논란이 일었던 호놀룰루 경찰국의 근무 수당 예산은 연방정부 재난기금으로 충당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클리퍼스가 이게 시즌 처음이죠? 3연패. 그렇죠. 네. 3연패 당했는데 어제는 카우니 레너드도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폴 조지가 뭐 어지럼증으로 뭐 결장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그 부상 결장 이유를 사람들이 보고 얘는 왜 갑자기 또 뇌진탕이야? 디지니스라고 썼으니까. 네. 네, 그래서 워싱턴 위저즈 그 뭐 지금 이번 시즌 득점왕이죠. 브래드빌이 33점을 내면서 또 마지막에 웨스트브룩이 디펜스를 잘해주면서 네. 117대 119로 예, 클리퍼즈가 패하면서 3연패를 맞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주 타이트한 경기에서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난 경기였던 거로 재밌었어요. 예,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지만 뭐 좀 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아쉬웠는데 저는 워싱턴 경기 보면서 브래들빌이 굉장히 요새 잘하잖아요. 네, 잘하죠. 그래서 네. 러셀 웨스트브룩이 팀을 한 번 더 옮길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말고는 잘하는 걸 못 보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뭐 어제는 그래도 뭐 그냥 27점 득점하면서 예, 좀 분전을 좀 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은 또 남이 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 근데 어제 전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의 이거 도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걸 뭐 패스해줘서 공격수가 차서 수비수 맞고 들어갔다고 자살골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럽 축구 소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네, 토트넘이 어제 10시에 열린 플럼과의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겼습니다.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환 손흥민이 어젠 진짜 홀홀 날았습니다. 네. 패스도 잘해주고 뭐 사실 케인이 손흥민이 차전 그 패스를 헤딩슛을 넣었으면 경기가 더 재밌었을 텐데. 기가 막히게 패스 올려줬어요, 진짜. 그렇죠. 케인이 네. 날려버렸죠. 네. 그래서 뭐 좀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못 넣는 바람에 도움이 하나도 없고 그 도움 하나도 뭐 자살골로 인정되면서 아쉽네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뭐 팀은 1-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또 2연승을 달리면서 좀 나은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골프 소식 가야 되겠습니다. 아놀 팔머 인비테이션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네. 세계 랭킹 17위 임성재 선수가 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 베일 골프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첫날 3언더파를 쳤고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10번홀까지
1원 더파를 치면서 4원 더파로 공동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연샷은 조금 부진한데 숏게임을 잘해주면서 점수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안병훈 선수가 버디 6개, 보디 2개를 묶어서 공동 4위로 선전했는데 오늘은 조금 부진하게 2일 오버파를 치면서 3원 더파로 공동 12위로 내려앉았고요. 네. 이경훈 선수는 1원 더파 쳤는데 아직 티업 안 했고요. 강성훈 선수가 어제는 뭐 잘 쳐줬는데 오늘 14번홀까지 5오버를 치면서 컬오프 탈락 기준이 플러스 2입니다. 지금까지. 아, 네. 예, 그러니까 네. 아마 탈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진한 업앤다운이 좀 심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챔피언십 김시우 선수가 어제 판 오버파를 쳤습니다. 이건 아마추어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경기를 마친 뒤에 기권을 또 했어요. 또 좀 이거는 이 정신적으로 좀 나약하네요. 네, 왜냐하면 다 쳐야죠. 왜 갑자기 못 친다고 기권하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뭐.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감기 몸살이 네, 심했다거나. 뭐 임성재 선수, 안병훈 선수가 이 대회에서 좀 잘 쳐주기를 주말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LPGA 소식입니다. LPGA 드라이버 온 챔피언십 프레젠트 바이 볼빅 앳 골든 오카라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코로다 자매와 고진영 선수가 그 사이에 자매 사이에 껴놓으면 잘 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조금 기운에 기에 네. 눌렸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넬리 코로다는 5언더로 어제까지는 공동 1위고 오늘은 저 스페인 투수가 잘 선수가 잘 쳐지고 있어서 2위로 내려앉았는데 뭐 제시 코로다도 잘 치고 그러니까 너무 이 고진영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외롭죠. 아, 그리고 또 네. 자매 둘이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사적인 네. 얘기 아마 어제 뭐 엄마가 이건 좀 뭐 줬어, 빼어하지 않은 매치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진영 선수가 3오버를 치면서 많이 부진했고 여기도 LPGA도 컬오프가 플러스 2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아직 티오프는 안 했으니까 티오프에서 좀 잘, 오늘은 잘 쳐주길 바랍니다. 잘해야 됩니다. 네, 기에 오늘, 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기에서 많이 눌린 것 같고요. 어제 보시면은 이제 허미정 선수가 오랜만에 3원 더 팔을 치면서 좀 잘 쳐주고 있고 오늘은 10번 홀까지 플러스 1을 치면서 합계 2원 더고요. 어제 이정훈 선수가 3원 더로 잘 쳤는데 오늘 12번 홀까지 5 오버파를 치고 있습니다. 어우, 갑자기 네. 또 이렇게 기복이 심하네요. 갑자기 무너져서 네. 합계 플러스 2로 컷오프에 걸려 있습니다. 사거리로. 나머지 올해 좀 분발해 줘야 될 거고요. 전인지 선수는 뭐 올해 좀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2연 더파 쳤고 아직 티오프는 안 했습니다. 김지영 선수가 오늘 12번홀까지 2연 더파 치고 있고요. 샷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 박성현 선수가 2로 버파로 공동 51위에 그쳐주고 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올해 조금 잘해주고 있죠. 10번을 마친 가운데 2분 파를 치면서 합계 3언 더파로 공동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우승하면 이게 전환점이 돼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창 뭐 리디아고의 전성 시대는 뭐 아무도 이기질 못했잖아요. 대만 나가면 우승하고 대만 나가고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드라이브 거리가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좀 짧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공략을 하는데 파5도 투원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선들은 투원해서 이글을 노리는데 본인은 쇼게임으로 붙여서 버디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밀리면서 그래도 워낙 뭐 이 샷이 옛날만큼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예, 뭐 얼굴도 많이 이뻐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대회는 좀 잘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박성현 선수 한때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막 이렇게 기대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또 평범한 선수가 됐어요. 물론 평범한 선수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 이맘때만 하고 올림픽이 열렸으면은 박성현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네. 세계 랭킹 그 15위 안에 든 한국 선수를, 네. 그 중에 4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맥시멈으로. 네, 네. 각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뭐, 고진영, 김세영, 박인비 뭐 이렇게 하고 박성현이가 됐었는데 올해 만약 이제 열리잖아요. 그러면 박성현이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부진한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샷이 옛날처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윙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은. 네. 근데 본인이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죠. 예,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을 때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 거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면서 네. 아마 우승하고 이러면서 조금 많이 좀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으면서 예,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